지금 투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 매크로 분석하는 거. 시장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지금은 싸서 미래에 어마무시한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때 30대 초반에 그 초심자 행운 같아요. 1억 갖고 한 7, 80억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빌려서 조달한 것들 갖고 벌었는데 그때가 우리 자본시장 육성 대형화 시대에 내 흐름을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선택이 증권주를 선택했던 게 제일 최적기였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200억, 300억 밖에 안 되는 증권사를 3천억 대형화 만든다길래 대우증권이 액면가가 1,000원인데 시장에는 800원 거래되는 거 그게 뭐 진짜 3천억 될까 그 기존 기득권 그 우리 선배님들은 제가 그걸 여러 번 물어봐도 이 시나리오 다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랬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초심에서 그거를 믿고 따랐을 뿐인데 한 85년에서 88년도 사이 그 3, 4년 사이에 그 800원짜리가 5만 6천 원에 털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유상무상을 거의 한 20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부가 그때는 매매를 안 했어요. 초심자도 바쁘니까 업무 파악하고 그래서 3년은 두고 보자 했던 게 그 결과물을 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세상이 또 지금도 있다라는 데 장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뭐야 중간에 그 뭐랄까 매매를 하거나 그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되면 이게 팔게 되지 않고 변동만 주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사고팔고 사고팔고의 이 흐름 속에 큰 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비유해요. 그 애기 키우는 거와 비슷하다. 자식 키우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0살짜리 아이와 뭐 5살 미만에 있는 애들을 예를 들어서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종목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명의 3살, 5살짜리 애를 키운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한 명, 두 명 키우기도 벅벅한데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 갖고 집중 투자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라고 반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왜 몰라요? 본인이 근무하시거나 자기가 그동안 뭐 30대 되셨으면 그 사이 30년 동안에 좋아하시는 거 뭐 게임이라든지 나는 화장 그 뭐 미용 같은 거라면 화장품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인생 사는데 좋아하는 거라든지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쪽에 업황 종목 그런 걸 한두 개 선택해 갖고 거기에서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20대, 그러니까 0살이 20대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럼 제가 20년 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그 주가를 최소한 작년이, 그러니까 장성할 때까지, 내가 떠날 때까지 투자를 집중하시면, 이 웬만한 변동성, 또 종합주가 지수, 매크로 분석,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의 중심을 잡고 매매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N 종목의 개수와 그 종목마다 하나 주는 변동성의 리스크와 그거를 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자꾸 이동하는 이동 리스크 속에 대부분들 다 80-90%가 그러면 실패하고 떠나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한두 개만 딱 찍어갖고 이 종목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다 들어갔는데 심지어 거기서 반토막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손절하지 말고 내가 잘 알고 반토막 됐어?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00주 살게
지금 반토막 됐으니까 배를 더 사네. 오늘 이런 마인드로 종목을 집중하다 보면 한 종목의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 투자하다 보면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산 거는 물리더라도 밑에서 몇 번 산 것들 보면 수익 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팔고 사고 하면서 한 종목이나 두 종목 갖고 집중해서 최소한 3년에서 10년만 매매해 보세요. 그 종목을. 그러면 지수 뭐 천을 갔든 삼천을 갔든 상관없습니다. 그 종목의 에너지의 그 대상을 갖고 실전 매매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집중력도 뛰어나시고 기업의 그 분석력도 뛰어나시고 한 종목을 예를 들어 팬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와 분석을 집중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30대, 40대에서 3년에서 5년, 뭐 10년 차 되신 분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아니냐?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뭐 종합주식지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연준이가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쓸데없는 질문들입니다. 그거 박사도 몰라요. 박사도 모릅니다. 제가 제자 중에 경제학 박사 교수도 있어요. 머리 때문에 안 돼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시장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실패하고 떠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짜여진데 고등학생 때 만난 제자가 있어요. 그 미장원 하겠다고. 걔는 지금 20년 됐는데 건물 3채 갖고 있어요. LG 생활 건강만 20년 동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서 아직도 20년 전에 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매매, 자기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미용실 하려고 그러면 주로 사는 뭐 염색제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되니까 그걸 담보 잡아갖고 건물도 사고 사고 팔고도 하고 또 새로운 시드머니가 제 일을 하니까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종목 또 다 계속 사고. 그 한 종목을 20년 동안 투자 집중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큰 부가차가 처음 인력에서 70억 대치 나보다 더 큰 경험을 한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투자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 매크로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 저 날고기는 천재들도 못 맞춰요. 기후 맞추는 거 똑같아요. 수많은 데이터 갖고 내일 그래도 5대5라 노상 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저도 조사부 투자 경제연구소 이런 것들에서 웬만큼 공부에서는 뭐 남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집중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지금은 싸서 미래에 어마무시한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집중합니다. 저는 그거 10년, 2030년 목표로 지금 그 집중하는 섹터들이 딱 있어요. 그거를 제자 훈련시킬 겸을 해갖고 책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저는 거의 은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제자 키워서 그 제자가 큰 부를 이룰 때까지 한두 종목 집중해서 책을 쓰게 하고 일을 하게 해서 새롭게 시드머니 창출되는 거를 그 종목 계속 사게끔 하는 그러한 부캐라고 그러나요? 번호. 이런 걸 자꾸 키워갖고 자기가 싸우는 대상이 어느 목표 단가 올 때까지. 그러면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여행 한 게임 끝냈다 해갖고 내려라. 시간여행 열차에서. 그러면서 그게 부가 커졌으면 한 개 더. 네가 더 자신 있는 아니면 확장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서 더 넣어라. 지금 미장원 원장 같은 경우는 엔터 쪽으로 그 다음에 갔어요. 미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이즈가 크니까 연예계 사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초기 투자자가 된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세상은 저는 아기 키우는 거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 여러분들의 0살에서 아기를 20대 사회에 내놓을 때까지 그 종목을 집중해서 다루는 하나의 그 인생의 여정같이 나의 인생의 종목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지
이거를 그냥 노상 그 뭐랄까 한국 무슨 뭐 방송국이나 이런 유튜버면 어떻게 보면 종목 짓기도 들어가잖아요. 요거 뭐 테마주에서 요거 팔고 요거 사시고 요거 팔고 요거 사시고 그래갖고 난 부자 되시는 못 봤어요. 그냥 트레이딩에서 증권사 부자 만드시거나 그거 소개시켜주는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본업의 차이만 잘 고려하시면 이 투자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도 노력한 것만큼 부를 이룰 기회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종목 그럼 지금은 싸야죠. 저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에 한마디 남는다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비싸게 사서 싸게 팔거든요. 손절하고. 그런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실전에서는 이걸 자꾸 못하세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는 시장에 인기가 없거나 대부분들 사지 말라고 하는 것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 지금 당장 변할 게 아니라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이 싼 것이 비싸질 수 있는 환경, 제가 그걸 끌개라고 표현하거든요. 끌어당기는 어트랙터, 매력적인 이벤트 그런 게 보이면 마치 증권주가 200억, 300억짜리 증권회사가 3천억 되는 자본자유와 대형화 시세 그러면 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 주가가 제가 최초 예측했던 800원을 5천원 봤어요. 5천원은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이야. 근데 그게 10배를 더 갔잖아요.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에너지 소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번 받았으면 어떤 면에서는 투자 인생을 책임지게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무지 공부시켜요. 공부를. 거의 책을 숙제를 내줘요. 한 달에 한 두 권 내지 세 권 주고 A4 책으로 해갖고 그걸 다 베껴 오라고 그래요. 네 생각은 빨간 줄로 거놓고. 근데 대부분 시켜보면 한 권도 제대로 못해요. 속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는 책 그 성향에 따라서 저 얘는 약간 좀 성장주 스타일이다, 뭐 가치주 스타일이다 이런 게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는 책도 좀 다른데 그런 것들 주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면 그리고 매매는 안 시켜요. 3년 동안 사기만 해요.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당금지 훈련이거든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는데 3만 원까지 갔다가 만 5천 원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걸 3만 원 갈 때 팔아갖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얘기들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꿀밤 때려요. 네 시드머니가 얼마 된다고? 네가 먹던 거치식으로 한 몇 억씩 들어갔다면 그렇게 한다. 근데 네 돈이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걔한테 크죠. 그런데 그 돈 갖고 사고 팔아? 시끄러.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적립식 하면 이게 1억 될 때까지 넌 매매하지 마. 계속 아르바이트나 부캐를 열심히 해갖고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방 무슨 뭐 아르바이트 뛰어. 그래갖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오면 그것만 계속 사. 이렇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매매보다는 이 기업의 업을 이해하려고 그런 걸 자꾸 그러면 사업 보고서도 보게 하고 대주주의 그 인맥 구성도 그 팔로우 더 맨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대주주가 그러니까 선대부터 지금까지 창업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내려왔고 그 집안 다 팔아. 거까지도 다 팔아. 그래서 그 호적 다 파듯이 그런 걸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을 또 파악해라. 그러면 임원진까지 또 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어떤 때는 쓸데없는 짓 같이 느껴지지만 나중에 한 3년, 5년 그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기업의 숨소리 미리 예측, 웬만한 기자보다 나아요. 어떤 이슈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그 대표이사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본인이 왜, 뭐 때문에 어디 가냐? 옆에 누구 데리고 가냐? 이런 것들 갖고도 벌써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요. 그래야 주가가 저는 판단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루아침에 자꾸 주가만 봐요. 주가에. 이게 주가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그 시장의 심리나 수급에 의해서 변동만 나오지 이 본질적인 가치의 큰 변화, 물질기는 그런 훈련 정도를 한 3년 정도 해야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 창업주나 그걸 운영하는 오너의 탐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꿈을 알 수가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투자, 나는 돈을 집어넣고 그 주식을 사서 같이 여행하는 거고 이런 어떤 중심이 생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자 됐다고 하더라도 이 편치 않으실 겁니다.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과 과정을 거쳐서 뭔가 그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 본질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수준 되면 나중에는 제가 물어봅니다. 한 3년, 5년 얘가 조사하면 나는 종합적인 종합, 그거 또 깊게 그렇게는 안 파잖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판단되냐? 뭐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정도 되는 아이들도 생겨요. 10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 줄이니 초보자도 이번에 2020년에서 1년 동안 반짝하다가 이번 변동에 뭔가 떠나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좌절했을 때가 그 97년 그 전후한 시점 95년에서 97년 그때가 제일 지옥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은 오히려 금융위기 때문에 전 도리어 그 기회에 큰 부를 더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포착했는데 그 위기의 변동성 속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한 내가 믿는다면 담금질이 생겨요. 제가 최 2008년도에는 3분의 1 토막까지 견뎠어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주가가 1억인데 한 2,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방치 같은데 오히려 이 기업이 앞으로는 더 커질 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떤 행위냐면 세일즈를 했어요. 아르바이트하고. 그때 이제 제 선배님하고 처음 이 업계 생긴 투자 조합이 생긴 겁니다. 사모펀드. 그러면 그때 이걸 누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래는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는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뭐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 믿음 갖고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 건물주 찾아다니면서 계속 세일즈 한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엔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두 명이 기울 기리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들 그때가 그게 셀트리온이었습니다. 5천원 2만 셀트리온이 저 30 몇만 옛날에는요 그게 5천원 만원에서 거래를 그런 것들을 세일즈 해갖고 그분들이 3년 안에 그 에너지 큰 불을 내니까 오히려 더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는 저는 아르바이트 하라고 합니다. 이 주가를 팔아갖고 뭔가 하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머리를 쓰잖아요. 그때는 머리 안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수면제 모드로 자야 돼요. 이게 나는 동물의 왕국 같거든요. 그냥 내가 싸우다가 뭔가 다쳐서 피가 절절 흘리고 그래갖고 거기서 흥분해갖고 더 싸우겠다 나서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망쳐서 동굴 속에서 1년이든 잠자갖고 내 상처를 낫게 한 다음에 체력을 기울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싸워야 승률이 높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투자의 세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변동 이렇게 딱 보면 이 변동은 그 옛날 변동에 예를 들어서 유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변동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난리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으니까 답답해요. 네? 어떤 분이 4만원 샀는데 3만원에서 3, 40% 깨졌대요. 그럼 내가 이래요. 그럼 고맙다고 하세요. 그 좋은 게 앞으로 여러분들 그거 3배, 5배 벌어줄 건데 지금 더 벌어서 더 아르바이트 해갖고 그걸 더 사십시오.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는 다 썼대요, 돈을. 그리고 급한 자금이래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그걸 잘못 계획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두 번째 처음 두세 개나 한두 개 갖고 하고 초보자들은
내가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아니면 몇백만 원이든 내가 투자할 대상의 반만 현금 냅두고 반 갖고만 하십시오. 전체 있다면 뭐 1억 있으면 좀 뭐 20% 30% 현금 만들어 놓고 뭐 나머지 갖고 다 사요. 또 종목도 어떤 분은 내가 가장 놀란 게 1억 갖고 60개 산 분을 봤어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세요? 이 60개를 60개 자식을 키우는 거랑 똑같은데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2천인데 4천 가도 마이너스 되십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시나봐. 다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거가 다 깎아 먹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상장 폐지당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데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또 누가 추천한 게 이것도 사보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뭔가 이게 중심이 안 선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계획과 종목 계획을 철저히 주린이든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를 권합니다. 뭐 ETF니 분산 투자니 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그 이 바닥의 설계자들의 설계입니다. 그 그냥 걔네들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종목 두세 개 정도 딱 정해서 3년을 세 번 정도 거치다 보면 그럼 10년 가잖아요. 10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 금방입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손절하고 다시 가서 또 돌아와 그러면 벌써 어느새 내가 10년이 갔네 이렇게 됩니다. 투자의 세상은 3년을 한 호흡을 해서 세 번만 겪어서 그 3년 단위로 한 종목을 따블 이상만 만들면 제가 눈덩어리 한 번 굴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운 좋으면 세 번을 굴립니다. 지금 그런 제자도 있어요. 눈덩이 2020년과 지금 주가를 이렇게 변동해 1억을 지금 5억이나 7억을 만들어놨어요. 눈덩어리 세 번 걸려서.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고 이런 이거 복리 개념이거든요. 딱 세 종목 갖고 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분산 투자 아닙니다. 절대 또 그 자금을 다 투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금 다 투여는 언제 하나 보면 내가 싸게 샀는데 거기서도 반토막 됐을 때. 근데 기업은 파산되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숨겨놨던 자금을 끌어가고 비자금 사동하듯이 그때 그거를 물타는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거친 다음에는 이제 목표 단가 올 때까지 끌고 가는 담금질 훈련인데 이게 제가 수면제 모드로 어느 단가 올 때까지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선 잡는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걸 기준에 따른 저는 영업이익 부분보다는 매출의 성장성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업황에서 영업이 뭐 마진이 적게 나오거나 적자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이 매출만 크게 줄지 않고 데미지만 입지 않으면 계속 누적화돼서 나중에는 그걸 극복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매출의 변화가 너무 극심해지거나 어느 주력으로 몰던 게 경쟁이 생겨갖고 타격을 입을 것 같을 때는 그 시간여행 열차에서 내려요. 그 기준이 매출이 30% 데미지 100이라면 30% 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회사예요. 700억 아래로 꺾여 나가면 내려요. 그런데 그 700억과 1000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냥 그건 버텨요. 그 매출의 변화율을 주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대주주가 엉뚱한 짓 하는. 제가 그 시젠을 내려라 했던 때가 있어요. 시젠을. 시간여행 했던 종목인데 시젠을 14만, 15만 대. 이 건물을 사더라고. 회사가. 지금 뭐 R&D 개발해갖고 뭐 하기도 바쁜데 돈을 벌었다고 딴지 부동산 투자하거나 뭐 다른 짓을 해요. 쓸데없는 M&A를 해요. M&A를 한다는 게 잘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그 여기도 오징어 설계에 잘못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위맥스가 전형적인 또 예예요. 그런 그 인맥들 관계 내가 힘이 세졌을 때 그 형 나도 살려줘 뭐 이렇게 해갖고 또 그 세계들끼리에 또 의리 같은 게 있어갖고
그 경제적 해석을 안 하고 자기 파워만 믿고 잘 될 것만 믿고 하다가 거기서 한캐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매출하고 이 연계가 돼요. 매출이 희석화되거나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 데미지를 입힐 것 같으면 저는 무조건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것만 변화가 없으면 뭐 중국 시장이 쫄아졌거나 뭐 다른 또 외적 변화에서 이게 마이너스 부분이 얼마지 그걸 카운팅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거의 데미지가 기업에 뭔가 휘청할 정도면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는 그거 내리지 말고 끝까지 가자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매출이 상승하다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30% 이상만 감소하지 않으면. 분기나 이렇게 성장률이 있잖아요. 30% 데미지만 안 나오면. 그러면 그것만 잘 봅니다. 저는 내리냐 안 내리냐 기준은. 본인을 믿으세요. 본인의 중심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너무 흔들리세요. 네. 그 투자의 세상은 나를 유혹하는 노이즈가 많고 나를 속이는 또 타짜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초보자가 그거를 분간할 수 있냐? 없어요. 그럴 때는 싸움의 대상을 내가 아는 거나 내 중심시켜서 적게 한 다음에 많을수록 그런 거 당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호흡과 나의 템포를 갖고서 천천히 가세요. 처음부터 욕심, 초심자의 행운이 제일 위험해요. 저도 한번 망가졌던 게 이 초심자의 행운, 3년 만에 내 실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돈을 그렇게 벌어 보니까 유혹이 많아요. 그때부터는 나는 다 실패만 했어요. 그거와 똑같거든요. 초심자의 행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떤 거든 비법 전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을 꾸준히 여러분들 태권도 예를 들어서 교본 맞춰서 10단 무술 이렇게 딱 해서 비급 받았어요. 훈련해야 그 수준까지 가지 바로 가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담금질과 실행능력과 훈련해서 차곡차곡 쌓는 그 과정의 투자 여행을 투자 일기 쓰듯이 기록하고 데이터 잡고 해서 제가 종목을 하나 늘릴 때 내 투자 금액이 배가 됐을 때 하나씩 늘려서 차곡차곡 하다 보면 이제는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고 중심이 생기고 이거는 위험하다. 그다음 이거는 해볼 만하다. 이런 기준이 스스로 생겨요. 그때까지 나의 인생의 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부하고 투자 역사 공부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사업 보고서 뭐 약간 잘 안 읽듯이 그 사업 보고서 그 깨 같은 것도 내가 실질적으로는 노트에다 쓰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준이 그 성명서에 단어 바뀐 거 갖고 빨간 줄 치고 막 설명하잖아요. 네가 투자한 사업 보고서를 그렇게 해라 임마 이러거든요. 사업 보고서는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빨간 줄 고르게 하다 보면 얘네들 방향성이나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은 믿고 본인의 노력을 하고 너무 단기간에 뭔가 급하지 마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한 목표로 잡고 거기서 내가 진짜 집중 종목으로 목표 수익률 올릴 때까지 계속 공부한다. 그 종목만. 그러면 웬만한 데에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노이즈 아까 매출단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뭔가 변화가 나올 때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종목 갖고 목표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가보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변동이 생각보다 클 때는 어느 선에서 좀 끌었다가 물량 늘리기 밑에서 다시 사는 아니면 돈을 더 벌어서 다시 또 물타기 하는 이런 기준 잣대나 수립하시는 그런 원칙을 스스로 세우시는 게 로직 쉬워요. 스스로 만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투자 세상이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을 겁니다. 이게 꼭 자식 키우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 그때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